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찬양의 시간 동안 또한 이 예배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찬양이 전체 자리 들어가네. 그날의 은혜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찬양이 전체 자리 들어가네.
죽음에서 부활하신다. 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르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서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그다음에 초등부, 그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그다음에 청년들까지 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다 일어나 주세요. 민망함을 이겨내고 자 일어나서 우리 정말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손을 내밀어 우리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의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앉아주시고 우리 나를 만지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늘 만지시는 주님 앞에 우를 끌고 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눈을 끄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를 고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내 약한 몸이, 내 약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 성령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그 말씀을 주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